어느 날 창문으로 들어온 일섭이 이야기입니다. 결혼 전 신랑이 사료를 주니 계속 왔다고 해요. 목욕시켰지만 기름때가 붙어서 꼬질하다고 해요. 그러던 어느 날 한쪽 귀에 피가 범벅이 돼서 들어온 걸 보고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해요. 무늬만 고양이지 행동은 강아지여서 제 고양이들과 일섭이는 무난한 합사가 이루어졌습니다. 길냥이 생활을 오래 한 일섭이는 치아가 안 좋아 발치를 두 번 하고 계속 힘들어했어요. 그래도 다행인 건 고양이들이 늘 사이가 좋아 붙어 있었어요. 사람 한 명 자리를 차지하던 가을이도 순했고요. 더울 때는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보네이도 바람을 쐬며 쉬곤 했어요. 사료 먹을 때는 온 가족이 다 모여 먹었어요. 집사 옆자리 먼저 차지해서 행복해 하기도 하고요. 집사 다리 먼저 차지해 좋아하기도 하고요. 아기 고양이도 돌보고요. 집사도 지키고요.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. 눈 떠 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많았고요.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. 이쪽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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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으로 안고 데려와 내려주면 바람 쐬며 무척 좋아하던 일섭이 떠나기 3일 전에 형아와 마지막 산책을 마치고 일섭이는 17년의 생과 작별을 했습니다.